2024년도 수능특강 영어 11강 어법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어법에 들어갈 텐데 일단 어법 문제는 진행하면서 이게 왜 어법이 뭘 묻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뭐 내신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 단락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은 선생님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놨지만은 이 하늘색 부분이 배경 설정이야. 배경 설정. 이 하늘색 부분 배경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그 하늘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 있지? 그게 배경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래쪽에 펼쳐지고 있어. 그래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핑크색 형광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단락은 변형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뭐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다. 배경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던 이 하늘색 형광펜 부분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제문이라고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though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있잖아. though 그 다음에 for instance 이렇게 연결사 기본적으로 대비를 하고 이렇게 though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넣기 문제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배경 한번 들어가 볼게. Sometimes it's important to disagree. 자, 때때로 그것은 중요합니다. 가주어 진주어에 뭐가? To disagree. 동의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는 의견이 다른 것이 때때로는 중요하다라고 했어. 자, 이거는 너무나 저 제너럴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시가 나오는 거야.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왜 구체적으로 그게 중요한지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지. 보통은 기계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 for instance, for example이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다. 보통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아 물론 그런 케이스가 훨씬 많지. 항상 그런 건 아닌 거지. 바로 이 단락에서 알 수 있듯이. 자, 그러면서 이제 배경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모든 위대한 사회적인 개혁은 관계사절이네. 그러니까 18세기에 발생했던 예를 들어 18세기에 발생했던 모든 위대한 사회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와 뭐와 함께? A handful of people.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적인 운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Saw something wrong. 잘못된 무언가를 보았고 그리고 뭐 했다? Did not let.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적 개혁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 소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네. 그 소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운동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야? 뭔가 잘못된 걸 봤다는 거지. 기존의 체제에서. 그리고 또 그냥 잘못된 것을 보고 그대로 그 잘못된 것이 그대로 남아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썼다는 거야. 자, 그리고 어법을 따지면 이렇게 대명사의 밑줄이 끄이면 뭐를 묻는 거냐? 이거는 지칭을 묻는 거야. 대명사의 지칭. 바로 이시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 이거지.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게 뭐니? 이거 아니니? Something wrong. 단순히 복수니? 단수지. 그래서 단수 is로 받는다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노예 제도는 was widely accepted.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럽에서 언제? 18세기에. 하지만, 자, 뭐의 결과? 일관적인, 그러니까 지속적인 운동의 결과로서. 자, 어떤 사람들이 운동을 했지? 바로 요게 포인트야.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헌신적인 운동의 결과로서 그 노예 무역이 was made illegal. 불법이 되었습니다. 언제? 19세기 시작 무렵에, 그러니까 19세기 초 무렵에 불법이 되었고, 그리고 노예들의 소유가 또 불법이 되었습니다. 몇 년 뒤에는 불법이 되었다. 아, 실제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개혁을 가져왔다는 거지. 뭐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헌신적인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야. 자, 그럼 어법을 또 체크하고 갈까? 여기 illegal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수동태잖아, BPP. 이 수동태가 되기 전에 이제 능동은 뭐겠니? 능동을 굳이 얘기하면 they, 뭐 사람들이 만들었다, made. 뭐를? The slave trade. 그 노예 무역을 뭐로? Illegal로, 이거 오용식이잖아.
그러니까 노예 무역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오용식일 때 얘가 목적어 목적보 형용사 오는 거 아무 문제 없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상승이 된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형식이 수동태가 되게 되면 보호 자리가 그대로 내려오잖아. 이렇게 illegal. 그래서 형용사로 돼 있는 거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야. 자, 어쨌든 지금까지가 이제 그 배경이었어. 배경에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 배경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던 거야. 모든 사회적인 개혁은 잘못된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고치려고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헌신적으로 운동했던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 그지? 이게 이제 배경이야. 그럼 이 배경을 바탕으로 뭐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냐? 그 다음 문장이 나온다. 자, 사회심리학자 모스코비치 그리고 니메스는 보여주었습니다. 자, 뭐를 보여주었느냐? 주제문이지. 만약 단지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stick to a particular view, 어떤 특정 견해를 고수한다면, 자, 견해 설명한다. 어떤 견해? 그들이 확신하는 뭐하다고? 옳다고 확신하는, 거의 삽입절처럼 보면 돼. 옳다고 확신하는 그런 특정 견해를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고수를 한다면, 그치? 그때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can have a great deal of influence. 바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뭐? 더 큰 그룹에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야. 소수의 그룹에게. 어떤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 특정 견해를 고수를 한다면.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어떤 견해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그들이 옳다라고 믿는 그 견해를 그때는 시간이 지나서 결국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 어법 3번 R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사실 관계사절이잖아. 그러면 이 R의 바로 이거 동사지. 이 주어에 해당하는 게 뭐냐? 바로 선행사 a particular view인 거야. 자, particular view 단수잖아. 그래서 답은 is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사실 원래 어떤 구조냐 하면 예를 들어서 they are convinced 돼 있지. 원래 문장이 convinced 다음에 that이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확신받았다 뭐라고? 그러니까 특정 견해가 이거는 단수잖아. is right, 옳다라고 했는데 이 앞에 이제 관계사 이 view에 해당하는 것과 이 view가 같으니까 얘가 생략이 돼버리지. 얘가 그러니까 위치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문장 제일 앞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문장 제일 앞으로 가게 됐을 때 대절은 명사절로서 완벽해야 되는데 이미 주어가 앞으로 가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얘를 생략하고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they are convinced는 그러니까 그 삽입절처럼 우리가 처리를 하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갈로를 쳐버리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지. 바로 이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뭔지. 바로 선행사 a particular view가 되는 것.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어쨌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단락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다? 소수의 사람들이 특정 견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고수하면 결국에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야. 더 큰 그룹에게. 그러나 자 여기서 왜 도우가 들어갔느냐?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거야. 그걸 바로 제시하고 있어. 자, 그러나 the important thing is that. 자, 중요한 것은 바로 that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that이하다. 뭐냐? Those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소수 그룹에 속하고 그리고 trying to influence, 대다수에게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 뭐 해야 된다는 것이다?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실되게, 그리고 일관되게, 그리고 사회적인 압박에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자, 그냥 단지 어떤 견해를 고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고수하는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여야 한다? 대중들에게? 진실되고 일관되고 어떤 사회 압박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야. 자, 4번의 문법은 뭐니? 바로 태를 묻는 거네. 그지? 자, 주어가 뭐니? 주어가 바로 사람들. 그럼 사람들이 본이 보여지니 문맥상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
이것도 사실 지각 동사 오형식 수동태에서 목적어 자리가 앞으로 나간 그런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지각 동사 수동태가 됐을 때 동사 원형에서 자 수동태가 되면 이렇게 사라진 to를 적어야 된다는 거 그건 참고로 알고 있겠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주제문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한다. 만약 우리가 본다면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궁금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자, about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바로 명사절 why가 왔다. why 명사절은 뒤에가 완벽하게 보이지? 그래서 완벽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 그래서 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느냐? 왜 그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are likely to think. 자,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다는 거지. 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것. 그지?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견해를 고수하고,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진실되고, 일관적이고, 사회 압박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이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법은 너희가 뭐 충분히 지금 아까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for instance, though 기본적으로 연결사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though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문장 넣기 대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빈칸 문제 괜찮아. 빈칸 문제는 그 배경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도 빈칸 문제 괜찮고 그 다음에 주제라고 했던 핑크색 부분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빈칸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 1번 어법 문제 먼저 전체적인 단락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배경을 설정해. 배경에서 하는 핵심의 요약이 뭐냐 하면 위대한 사회 개혁은 시작된다는 거야. 누구랑?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떤 헌신적인 운동으로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적인 운동과 함께 위대한 사회 개혁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지.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기존 어떤 체제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잘못된 것이 그대로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은 이런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 일관적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작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냐? 그거에 대한 그 비결이 바로 이 단락의 주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면 특정 견해를 끝까지 고수를 하게 되면 아주 큰 그룹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단지 고수면 하면 될까? 아니, 그거로는 부족하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떤 특정 견해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된다? 사람들에게 진실되고 일관되고 그리고 사회 압박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러면서 어떤 견해를 끝까지 고수하게 될 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는 걸까? 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궁극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그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